야, 이리 와. 일로 와. 빨리 오라고. 야, 와봐봐. 이거랑 똑같은 걸로 주세요. 야, 여기 서. 철홍아. 기다리면 데리러 온댔는데. 언니, 우리가 엄마 찾아가자. 아니야? 경찰에 고발해? 해라 해! 어디 겁대가리 없이 남의 돈 떼먹어? 그깟 돈 몇 푼 이래 한다고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쥐뿔도 없는 년이 간땡이 부은 것 봐. 야! 피같은 남의 돈 떼먹고 그깟 돈? 그깟 돈 못 갚아서 토끼냐? 딴 노래만 계약금 받고 토끼랑 할 때매! 나! 보내줘! 나 가야 된단 말이야! 나! 언니 왜 갔지 말어? 한번 가보자. 언니, 다 왔어? 좀만 가면 돼. 언니, 잠아.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 거야. 엄연히 아동학대야. 당장 고발해야 돼. 흥분하지 말고.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냐?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손찌검을 해? 지도 자식 키우면서. 가자 경찰서. 경찰서 가야 돼? 맞았다며. 가서 고발해야지. 좀. 초롱아, 어디 맞았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삼촌한테 말해봐. 핥혔어? 막 꼬집디? 그건 아니고. 어머, 얘 말 못하는 것 봐. 겁먹어서 말도 못하잖아. 얼마나 구박을 당했으면. 밥도 안 주디? 뻔해 뻔해. 오죽하면 애가 집을 나왔겠어. 너 빠져. 경찰서 가자. 엄마, 엄마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한 대. 이렇게. 그렇게 한 번? 응. 그것도 폭행은 폭행이지.
왜 그랬는데? 화장품 때문에. 화장품? 네가 아줌마 화장품 훔쳐 발랐어? 아니, 엄마가 사준 화장품 썼어. 화장한다고 막 뭐라 하잖아. 미쳤나 봐. 나비야 화장을 하든 말든 지가 뭔 상관인데? 그것도 지가 사줬나? 내가 사줬지?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너 나 좀 보자. 어이구. 아! 아! 왜? 미친 건 너지 너. 어떻게 애한테 화장품을 사줘? 초등학생이 벌써 화장이나 하고 댕기고 너하고 똑같은 거 만들래? 애가 사달래잖아. 사달랜다고 다 사줘? 엄만 구닥다리야 뭘 몰라. 요즘 애들 다 화장한다고. 여보. 할 말 있으면 얼른 해요. 방금 부산에서 올라와서 좀 바빠요. 초롱이 다롱이 엄마한테 간 것 같아요. 뭐요? 당신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놔둬요? 잠깐 나갔다 와보니 그렇게 됐어요. 자세한 건 집에 오면 얘기하고 당신이 애들 좀 데려와요. 여보. 뭐 하는 짓이야? 애들 왜 불렀어? 나와. 잘 키운다며. 참 잘도 키운다. 이럴 것 같으면 양육권 다시 줘. 네가 뭔데? 몰랐어? 나 초롱이 다롱이 엄마. 애들 당장 데리고 와. 양육이나 잘하고 그딴 말 하셔. 그 여자가 애들 때린 거 알고 있어? 뭐? 잘한 짓이다. 애들 당분간 안 보내. 그렇게 알아. 야. 야. 너 초롱이 왜 갔지 말지? 예전에 가보긴 했는데 왜? 당장 가서 애들 데리고 와. 아유 많이 먹었네 새끼들. 맛있겠다. 바삭바삭. 고구마 튀김. 아 나도 고구마 튀김 좋아하는데. 짜장면 비빈다. 중계방송 좀 하지 마라. 죽겠다. 계세요? 오셨어요? 그냥 밖에다 놓으세요. 금방 갈 건데. 아유, 사준아 씨 오랜만이네. 어서 오세요. 아유, 왜 이렇게 이뻐지셨대? 왜 왔어? 가자, 일어나. 좀 앉았다 가요. 아니에요. 일어나, 얼른. 싫어. 지금 한참 먹고 있는데. 사돈 아가씨도 비행기에서 막 내린 것 같은데 한술 뜨고 가요. 됐어요. 나가 있을게요. 얘네 얼른 먹고 나와. 어지간하면 아는 척 좀 하지. 원수도 아니고. 오랜만이네요. 언니 붙여야지. 하지 말어. 딱 10분 줄게. 저기 집에 저거 아이고 아! 엄마! 아! 야, 나 왔다 어떡해 아빠 들키면 들키면 끝장이지 저! 난 모르잖아 앞으로 상견례 안 해? 야 이 공관하고 대체 어떤 관계야? 어? 싫어요.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시긴 드시고 싶어 환장하시겠다. 무슨 일이? 뭐 하세요? 배달해 주면 안 될까? 2인분만. 앞으로 초롱이 다룡이 교육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요. 화장을 하던 피부를 버리던 재순 씨 모른 척해요. 초롱아 미안해서 어떡하니. 당장 네 방 가서 손 들고 있어. 오빠 나 좀 봐. 오빠 이건 아니지. 애들 이런 식으로 구박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얘기했어.
너 신경 끊어. 애들 그 집에 드나들게 할 거야? 드나들게 안 해. 오늘만이야. 슬슬 딴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딴 생각 뭐? 오빠가 생각하는 그거. 애들만 만난대. 못 만나게 못해, 법으로도. 이혼할 때 약속했잖아. 안 만난다고. 그땐 그때고. 내가 알아서 해. 너 신경 쓰지 마라. 오빠 당했던 거 까먹었어? 사람 안 바뀌어.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하더라. 싸가지. 하고 다니는 꼬라지 하면 말투까지. 애들이 뭘 배우겠어? 오빠 빼짝빼짝 말라가면 몇 년 동안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가슴 아파. 혹시 미련 남은 거 아니지? 남을 미련이 있냐? 알면서. 오빠 맘 열기가 어렵지. 하나에 꽂히면 올인하잖아. 날라리인 거 뻔히 알면서. 첫사랑이라고 못 버리더니. 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다. 오빠 첫사랑이잖아. 미련 잔뜩 남아서 꼬시면 넘어갈 거지? 너한테 심하게 한 거 미안하다. 때린 거 미안하고. 갑순이랑 완전 정리된 거지? 이렇게 양쪽 집안이 반대하면 답 없어. 가끔씩 형한테 연락해라. 예전엔 잘도 하더니. 예. 근데요 형, 전 다 괜찮은데요. 헤어져도 좋고 결혼 못해도 좋은데요. 여기가 아파요. 갑순이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10년 동안 저 합격하기만 기다렸는데 맨날 알바해서 저 걷어먹이고 저 돈가스 하나 먹이겠다고 화장도 못하고 저 김밥 한 줄 사 먹이려고 치마도 못 입었는데 갑순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기념일 한 번, 생일 한 번 챙겨준 적 없고 생일날 종이학 접어줬는데 여자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갑순이가 좋아하길래 전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형, 갑순이 저 같은 놈 뭐하러 만났대요? 나도 모르지. 저요, 합격하면 갑순이 데리고 비싼 레스토랑 갈 거예요. 가서 가격표 같은 거 안 보고 야 골라, 너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이러면서 최고 비싼 거 칼질 시켜줄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을 했거든요, 우리 갑순이가. 그래, 그런 마음으로 꼭 합격해. 지금 겪는 건 긴 인생에 이런 추억도 있다. 빛나는 보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석.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부대찌개, 여기서 부대찌개 밑줄 쫙. 부대찌개 밑줄 쫙. 제목이 부대찌개예요? 처음엔 사내라고 지었다가 부대찌개로 바꿨어요. 그렇구나. 이 시는 언제 지은 거예요? 부대 다닐 때요. 부대에서 부대끼리 부대끼며 축구하다가 부대찌개 먹으면서 전우회를 다졌죠. 부대 동기가 하던 부대 앞 부대찌개 집인데 거기서 부대찌개로 부대 회식한 날은 밤새 부대껴서 다신 부대찌개 먹지 말아야지 다짐하건만 다시 부대 앞 부대찌개 집만 보면 부대찌개가 부대끼게 먹고 싶었죠. 저도 먹고 싶어요, 부대찌개. 그럼 먹어요. 먹고는 싶은데. 참으면 병됩니다. 당장 먹어요. 교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나만 창피해. 대체 왜 이래요? 부대찌개 좋아하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저도 보통 사람이에요. 부대찌개 좋아하고 부대찌개 먹고 싶고 부대찌개가 얼마나 그리운지 며칠 전부터 생각날 지경이라고요. 교수님 가만 보면 참 귀여워. 나 뻘쭘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부대찌개 맛 라면 있어요?